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실외에서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는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 판단을 앞두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300명 가까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자영 PD입니다.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를 해야 될 때는 조금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호흡이 차요. 겨울이 또 성에 끼고. 당연히 벗어야죠. 계속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절대로 안 되지. 아직 좀 불안해요. 먼저 서울의 대표 도심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이후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의 얼굴을 눈만 보고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식사 시간이나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최근 3월에 확진이 됐었는데 저희 아이도 지금 확진 중에 있거든요. 개인 위생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서 또 추후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개인 면역력을 확보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 내내 이어진 스티커 투표. 도심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벗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세대가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종묘공원에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되면은 또 이제 찬밤 나가면은 더 이제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면 호흡하기가 젊은 사람들이 예상 못하듯이 더 힘들어요. 오래된 친구 사이지만 의견 충돌도 일어납니다. 솔직히 해서 옛날 독감만 또 못해 지금. 아 이것이 옛날 굉장히 이번 이제 토착병이 되었으니까 이제 벗어도 될 것 같아요. 내 건강이 제일이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계속 쓰고 다니는데 여름까지도 쓸 거야.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의 생각은 어떨까? 신촌 대학가에서 다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걸렸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청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서 또 미접종자라서 뭔가 더 불안해서 제가 걸리면 또 남한테 또 전염시키는 게 걱정되기도 하고. 커플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 오미크론도 많이 진정됐고 치명률도 낮으니까 이제 슬슬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 약간 갈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투표. 최종 결과는 어떨까? 대학가에서는 마스크를 벗자는 의견이 조금 많았습니다.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순 없지만 제작진이 만나본 시민들의 마스크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다만 노년층에서는 마스크를 쓰자는 의견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 일체화된, 그러니까 일관되고 가급적이면 모두가 이렇게 지키는 방역 수칙을 조금 선호하시는 경향이 더 높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자발적으로 실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가져올 위험을 조금 과소평가하시는 인식의 경향성이 있어요.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마스크 착용. 정부는 이번 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재양입니다.